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참 많긴 많습니다. 세상에 좀 믿을 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공부 안 해서 잘 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가끔 학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뭔가 믿을 만한 게 생기셔가지고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잘 되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침까지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나오셔가지고 아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는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550페이지의 건축물의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예, 550 바로 넘어가십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그 대지는 도로에 인접했을 때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규제로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항상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로에 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문제와 대지 분할 제한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에 만들어진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높은 건물을 좋아할 수 있지만 주변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에서는 높이를 따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방법에 있어서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이를 기존 건축물이라 하고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단독 대구상에 건축허가 없이 옥탑방을 만들게 된다면 위법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옥탑방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다만 얘는 어느 정도 체계 잡아놓으시고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게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일단은 보시는데 나중에 따로 요약지면이나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저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550페이지에는 대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두게 되는데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버립니다. 그리고 3. 대지 조경 찾으셨죠. 또 그다음에 1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한 줄 밑에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60평을 말합니다. 60평 되는 땅에 건축 허가받아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2번, 3번입니다.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1500조미터 미만의 공장, 면적 5000조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번, 3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8번 차셨죠. 연면적계가 1500조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그리고 가로 속에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시 한번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여기 녹지지역이라면 천마산 일대를 말합니다. 천마산에 이미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나무 심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번, 3번이라고 하면 소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면제시켜주는데, 그 기준이 연면적 1500조미터 미만이고 5000 미만의 대지라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산업단지의 공장입니다. 여기 산업단지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몇 백만 원 들여 나무 심어봤자 나무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나무 심을 의미 없습니다.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 염분 함유되었을 때도 나무 심어봤자 빨리 죽더라고요. 그리고 6번 축사입니다. 여기 축사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외양간인데 대부분 소를 키우게 될 겁니다. 소가 사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 축사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뭇잎을 따먹는다면 완전히 간식거리 먹는 거죠. 한 200만 300만 원짜리 간식 먹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에는 나무 심을 필요 없다.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찾았습니다. 여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그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이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만료일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며,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이라면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고함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죠. 다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철거하게 되었을 때 함께 나무 베어버린다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주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8번입니다.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3년 전에 감평시험에 이걸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연면적 1500m 미만의 물류시설, 냉동창고 등을 말하는데, 규모 작사라고 하면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이라면 주변 주거환경과 쾌적한 상업환경을 도모할 목적으로 저 물류시설이 연면적 100조미터를 지라도 조경 대상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관계없이 소규모랄지라도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상업지역의 연면적 합계가 500조미터인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그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면 이 물류창고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도시 외곽에 보신 적 있는데, 도시 외곽에 만들어졌던 물류창고가 그 용도지역이 향후 주거지역이라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류시설로서 이런 경우는 조경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 예측이 있는데요. 칠성사이다 공장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칠성사이다 공장. 얘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이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이다를 팔았던 매출액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매출액과 칠성사이다 공장 부지가 1960년대 마련되었는데, 그때부터 2018년까지 가격 올라간 것 따지게 되면 매출액이 많겠습니까? 땅값 올라간 게 더 많겠습니까? 1번이 많다, 2번이 많다. 1번이 많습니다. 그래서 칠성사이다 공장, 다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칠성사이다 공장이 강남역 주변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예전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도시외곽의 공업지역. 그래서 공장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공장 부지는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고, 용도지역 등이 바뀌게 되었을 때 토지의 가격 상승은 단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공장 나중에 중개업 하시게 되었을 때 공장 부지 찾으시는 분이 만약 임차하겠다고 하면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 하실 때 항상 이야기 드실 것이 칠성 사이다 공장입니다. 요즘 영등포 주변도 예전에 공업지역이었거든요.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한 몇십 배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안에 물류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관계없이 항상 조경 대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그냥 보십니다. 전환보전적 농유적 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관농자라고 하면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비토지역이죠. 몇백만 원 들여서 조경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다산 신도시입니다. 이런 곳이라고 하면 장래 도시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경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는데 우리 시험에 어차피 나오게 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공장과 물류시설. 공장 물류시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 공개 공제 확보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 놓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입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이마트 가보시게 되면 이마트 건물 주변에 파우라 시설이나 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입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대가 없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 경우가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것이 됩니다. 아주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개 공지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새로 공원 만들고자 하면 공원 만들 예산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시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공개 공지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공개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와 의무적으로 확보할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비도시적인 관농자의 경우는 공개 공지 필요 없겠죠. 돗자리 깔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 녹지지역이라면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서울 기준으로 남산을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공가 많기 때문에 녹지지역에도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원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도 전일준이죠. 그런데 이 전원주거지역은 저녁 8시 후에 동네가 조용해지는 것으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러한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개 공지만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찾아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근위입니다. 중소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원공업지역은 공해가 심각합니다. 공원 만들어도 이용할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요즘 부평에 GM대우공장 있지 않습니까? GM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평공장이 일반공업지역이거든요. 공개공지 만들게 되었을 때 찾아온 사람이 많다, 적다? 아예 없습니다. 대신 중공업지역이라고 하면 가산 디지털단지 역을 말하게 되는데 그곳이라고 하면 의류 아울렛 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중공업적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 주거지역을 공개공지 확보 대상을 설명하게 되면 찾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개공지 만들 필요 없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 4개 용도지역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로서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아일본에는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사셨죠? 1, 2, 3만 묶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적, 준공업적 이러한 4개 용도 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입니다. 네, 별표를 하나 해놓으셨죠? 예. 열심히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동아라 2번입니다. 문화, 집회시설, 영화관 등을 말합니다. 종교시설, 명동성당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말하는데 여름철에 가시면 악취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공지 만들어도 이용할 사람 없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운송시설과 관련되어 여객용 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우리 시청 건물 말합니다. 숙박시설이라면 호텔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바다 면적합 5,000조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개 공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부대까지만 종업운이 아니라 종업원이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판문숙. 오늘 두 번 보시니까 반갑지 않으십니까? 종종우는 판문수도 있고 종업원 판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직업이 종업원이라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은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이다. 그래서 종교시설과 업무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하면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말합니다. 서울역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여섯 가지 용도의 경우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같은 데를 방문하시다 보면 주변에 벤치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벤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벤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민보다 노숙자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대학 때 막걸리를 밀가루로 만들어 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종로 뒤편 가보면 밀주를 만들어 판다고 해가지고 전당포에 시계 잡히고 밀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계 맡기니까 딱 5,000원 줬는데 고갈비 하나에 한 주전자 먹고 나니까 그게 5,000원 다 끝나더라고요. 집에 갈 때 걸어갔는데 롯데 백화점 바로 옆에 공개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잠깐 잤는데 잠을 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공개 공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비슷하게 이용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개 공지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 확보 면적 찾으셨죠?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 공지는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란 말을 봐주시는데 여기 공개 공지를 지나치게 넓게 책정하게 된다면 대지 안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가 분명 일반 시민에게 휴식 공원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지만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10? 이하. 왜 이상이란 말 쓰지 않는지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 조경 면적과 조경 면적 추천 없습니다.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매장 문화재 출처 놓습니다.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준주거지역의 대지 소유자가 대지 면적의 100제곱미터 중에 일부 30제곱미터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의 면적으로 활용하고 20제곱미터는 조경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벤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이분은 100제곱미터를 공개 공지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범위에는 파고라 시설 등만 공개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그리고 조경 공간이 있다면 모두 공개 공지 설치한 것으로 취급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종로 쪽 가보시게 되면 피막골이라는 곳 있는데요. 지금 다 개발되었거든요. 개발되었는데 조선시대에 한옥 가옥터가 발견되어가지고 현재 그대로 보존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문화재에 대한 현지 보존 조치에 관한 공간으로서 그 자체를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취급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5번 찾으셨죠? 행위 제한 완화입니다. 그리고 박스에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은 1.2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이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에 5,0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지만 공개 공지를 100분의 10, 10% 이내 확보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1.2배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600, 연면적은 6,000까지. 그래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를 공개 공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제공하니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더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 공지 괜찮은 제도 아닌가요?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완화시켜준다는 것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공개 공지는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 이상이 아니라 이하. 좋은 제도는 이상이란 말 써줘야 되는데 공개 공지를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설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란 말 사용한다는 점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얼마? 1.2배까지 완화시켜준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건폐율을 1.2배 완화시켜준다면 그건 틀립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만 얼마? 1.2배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입니다. 도로 찾으셨죠? 양가 1번 보시면 도로의 의 찾았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 추천했습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도로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되면 도로를 향한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 이내입니다. 만약 승용차라고 하면 1.6m 정도 되는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함께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4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1列車 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면 6m.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보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부터 인도 만들어지게 되고 도로의 폭이 12m 이상이라고 하면 규모 큰 도로이다 작은 도로이다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12m 도로라고 하면 우리 이마트 쪽 바라보는 그 사이의 도로라고 하면 도로의 폭이 15m나 20m 정도 되는데요. 이쪽이라고 하면 12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가 갖춰진 것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 큰 도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너비가 15m, 20m, 25m 도로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대로란 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영동대로나 강남대로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기 때문에 대로란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도심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누가 땅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면 한 10년, 5년 뒤를 봐서라도 투자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 해주면 괜찮으시고, 사실 지금 삼각지일대와 주변 용산일대 각종 개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뒤쪽이 만리동이라는 동네 있거든요. 옛날에 판자 서울 쪽은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남양주시가 이게 산이 가운데 하나 있고 외곽에 삥 둘러싼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아마 도심 집중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저 천마산 없애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곽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도심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 신도시를 도심으로 좀 육성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다산 신도시 중심으로 양정 쪽이나 또는 뭐 별내 쪽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얘가 북부권이고 얘가 남부권이고 이쪽이 있다고 하면 동부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집중되어 있던 것이 남부권과 북부권 위주로 개발되는데, 이 남부권이 서울 강남에 좀 더 근접하다 보니 이쪽이 좀 더 집중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팔당댐 있지 않습니까? 팔당댐으로 하천 물이, 개천 물이 흘러가는 동네에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보전권역은 쉽게 개발사업을 못합니다. 개발사업 했다가는 팔당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쉽게 개발되지 않고 투자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자연보전권역은 투자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구입하시고 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살펴보게 되면 자연보전권역인지 성장관리권역인지 그런 구분이 있을 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참 재밌는 게 다산 신도시일대가 과밀억제권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별내나 진접이나 진건 그리고 양정 쪽이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리고 조합면 일대가 있다고 하면 그쪽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자연보전권역이라면 성장관리권역이랑 과밀억제권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토지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신 하천 조그만 하나 있는데 하천 너머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얘가 평당 토지의 가격이 옆에 땅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절반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 싸 보이거든요. 원래 가격은 한 2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주에서는 좀 토지 투자하실 때 자연보전권역만큼 피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갑자기 엉뚱한 데 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도로의 폭은 얼마이죠? 4m 이상. 그리고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양가로 3번 차셨죠? 얘만 봐주십니다. 도로의 1번입니다. 접도 의무 차셨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건축물 출입에 지장 없다 인정되는 경우 옆에다가 지역권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지역권은 민법 시간에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광장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래서 건축이 금지되고부터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경우에는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 두께가 2000제곱미터,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2000 추셨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너비 6m 이상부터 4m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폭 4m 이상의 도로가 존재한다면 이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로서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건축물에 대지란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고요. 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돌에 직접 붙어있는 길이가 2m 이상일 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고 이 돌을 이용하는 차량의 전폭이 1.8m이고 사람도 도로 사용하게 되면 차 한 대와 사람 한 명이 이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 통로가 확보되어야만 대지 안의 건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맹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의 경우는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우리 연립댁 기억나시죠? 연립대결한 주택사연 천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는 것을 연립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당 바다 면적합 700제곱미터인 연립댁이 3동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연면적합은 2100제곱미터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연립댁 3동 있는 대지라고 하면 사람 참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라고 하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는 진입도로 그래서 폭 4m 이상 도로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도로의 폭은 6m 이상 확보돼야 됩니다.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데 공장의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2500이라고 하면 그냥 돌에 2m 이상 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3000제곱미터부터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예외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의 경우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의 교도소 수감 번호가 264라 하시던데 요즘 전직 대통령들 수감 번호도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해야 되지만 이 64란 말 기억나신다면 364도 가능하시죠. 공장은 364 그리고 264란 말 기억하시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돌에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264, 364 해결되신 겁니다. 아, 결론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도로 필요하고 충분한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나중에 유능한 부동산 중개업 하시기 위해서는 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맹지에 도로 만들 능력이 있으시면 그 도로 주변의 땅은 다 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돈이 잘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혼자 뭐 1000평, 2000평을 구입해서 뭔가 작업하기 힘드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셔가지고 함께 돌에 접한 땅을 좀 마련하시고 그리고 도로 개통한 상태에서 100평이나 또는 200평 단위로 빌라나 전원주택 만들어 놓게 되면 타운하우스로 해서 분양 잘 되실 건데요. 제가 알기에 100평의 타운하우스 하나 만들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남습니다. 만들어서 팔면 남던데 우리는 돈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볼 때까지는 돈과 친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좀 중요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하시는데 그때 나중에 도로 개설 방법이 대한민국에 한 8개 정도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대학 같은 데 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시험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할 것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폐지 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건축선입니다.
지역의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에서는 뭐 조문은 잘 모르겠고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메타 0.5m 이상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가 각각 존재한다고 하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0.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부터는 이격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거든요. 다만 이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도를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도를 침범하는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지 20년, 30년의 건물이라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에 딱 붙여 건물을 건축하고 그 배후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뭘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건축 한계선의 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대한 단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도는 빗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 차도 인접한 곳에 사람이 타는 인도가 있다면 저 인도까지를 도로라 표현합니다. 차도를 자동차가 사용하게 되면 통행이라 하고 인도를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보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인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이 대지는 도로보다 그 위치가 낮게 형성되게 되면 비가 오게 되었을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이러한 곳에 물이 보이게 되면 지반을 연약화시키는 침식작용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경지의 경우에만 도로보다 낮게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건물 건축하는 대지라고 하면 도로와 그 위치가 비슷하거나 도로보다 높게 대지의 위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는 오늘 수업 끝나시고 나가시면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계석 설치하는 것이 바로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러한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건물을 이 위치에 만들었지만 여름철에 사용하는 차량이나 출입문 등이 개폐 시에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는 열고 닫을 때 침범하는 구조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도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도를 이용하는 사람 키가 2m 이내이고 차량이라고 하면 4.3m까지 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차량이나 창문 등이 4.5m 초과하는 곳에 설치되게 되면 교통에 직접 방해될 일 없겠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면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교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건축선의 지정 원칙 찾으셨죠? 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보시니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법정 건축선에 돼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얘를 건축선의 지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건축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대신 건축선 지정이라 해주십시오. 법정 건축선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놔주십니다. 보시면
소연립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립이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련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립이 2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연립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1962년도에는 가끔 박정희 대통령 주제로 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도로에는 차가 많이 다녔겠습니까? 가끔 다녔겠습니까? 가끔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다 보니 그 1962년도만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 1m 또는 2m짜리 도로가 허다했고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서울 한가운데에서나 그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갖춰지고 일반적인 경우는 도로의 폭이 2m, 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로의 폭이 2m밖에 안 된다면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도로 소요 너비를 충족한 것입니까? 미흡한 것입니까? 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법이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못 미친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폭 2m 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1962년도에 건축을 지정해서 도로의 폭을 4m로 했을 때 기득권 보유에 따라 종전 폭 2m 도로에 접한 대지는 적법한 대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이 대지 소유자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안 나갑니다. 도로의 폭은 법이 개정되어 4m로 바뀐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 중에 2m를 도로 부지에 내놨을 때만 새로 건축허가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한 40평, 50평밖에 안 되는 동네가 그렇게 많거든요. 자기 대지 면적 중에 한 2m 정도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되면 건물 건축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2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거든요. 그 빈집이라고 하면 지어진 지 40년, 50년 되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지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 얘를 철거하고 새로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막혀 만들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만 걔들이 제대로 기능 다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개인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북에 지분 쪼개기 하는 곳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같이 한번 다 가서 매물 보고 지분 쪼개기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기를 부추기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네, 의정부 쪽도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지분 쪼개기 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닙니다. 나중에 의정부 쪽은 하고 강 예, 그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의정부 쪽하고 강북 쪽에 좀 오래된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재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국회법 공부하시면서 국회법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정비예정구역별 단기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따로 정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강북 쪽에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요즘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해진다 하더라도 강북이나 의정부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별내가 한 1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아직 건물 쌩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 쪽에서는 한 지어진 지 30년 정도 된 5층짜리 아파트가 몇 없기 때문에 지금 평내동에 있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몇 없기 때문에
찾아볼 게 별로 없지만 서울 쪽이나 또는 의정부 쪽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쪽 많이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별개로 하고 이제 다시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폭이 2m라고 하면 도로는 토연읍에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도로는 확장돼야 되는데 만약 이 대지 소유자가 2m 도로 부재 내놓고 폭 4m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 받기 위해 자기 땅 2m를 내놓고 폭 4m 도로 만든 상태에서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이 도로는 한 방향으로 쭉 4m가 아니라 어디는 4m이고 어디는 2m이고 어디는 4m 도로가 확보되게 되면 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쭉 일괄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듯이 들쭉다쭉 확장되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폭 2m 도로의 경우는 폭 4m 도로로 확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지 소유자 존재한다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1m를 도로 부재에 내놓게 된다고 하면 폭 4m 도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럽이 4m입니다. 소유럽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2m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 폭이 1m 확보된 상태이고 대지 소유자가 1m 도로 내놓게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폭 4m 도로 만들어질 수 있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한쪽 방향이 절벽이라고 하면 절벽 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절벽 반대쪽의 대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전체 내놔야 될 겁니다. 현재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은 2m 도로 내놔야만 폭 4m 도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얀 선은 지금 눈에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저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예정 도로와 나중에 대지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로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만 대지이고 다른 쪽이 절벽 경사지라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소요는 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에 접해 있는 곳으로서 강화도라고 하는 동네에 있거든요. 저 강화도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까?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까?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북쪽은 북한이 바로 보인다 해서 군사기지, 군사부대로서 군부대장의 동의 허가받을 때만 개발사업할 수 있고 남쪽 같은 경우는 인천의 영종도 주변일 때 여러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을 묶어서 해양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들어선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강화도에도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는 강화도 도는 순환도로 있거든요. 그 순환도로 폭이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저도 한 20년에 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 도로의 소요 너비가 25m로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남쪽 같은 경우는 대경 개발 사업이나 또는 호텔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 폭이 만약 2차선이라고 하면 그냥 4m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 너비가 25m로 잡혀 있다고 하면 도로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12m씩 가면 얘가 지금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처럼 보이지만 얘가 도로 예정지이거든요. 도로 예정지라고 하면 이곳에 건물 건축했다가는 다 철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주변에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그 땅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를 벗어난 곳에 구입하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다면 도로 부재 강제 수용당하게 되고 보상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 남쪽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노비를 넓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유노비는 무조건 4m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6m도.
가끔은 25m짜리도 가끔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현업에 못 미친다고 하면 소현업의 2분의 1 또는 소현업이라는 말 쓰는 것은 소현업이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소현업에 못 미친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도로 중심으로부터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만 대지라고 하면 경계선으로부터 소현업이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잠깐 보고 지나가십니다. 현재 도로 너비가 2m입니다.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10m라고 하면 이 도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현업이 2분의 1, 1m 정도가 도로 예정지이죠. 저 노란 선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건축선, 향후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이 될 수 있는 이 노란선,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 건축선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하얀선,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 사이의 공간은 건물 건축한 땅 아니죠. 도로 예정지이죠.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토지의 크기는 100제곱미터이지만 1m 정도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된다면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100에서 10배 버리면 9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쯤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가 15m, 얘가 20m이고 얘가 5m, 얘가 10m라 하더라고요. 한쪽이 철도 부지라고 하면 철도 부지라고 하면 이쪽 방향 도로 확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 부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노비 그러면 2m 도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m까지가 도로 예정지입니다. 이럴 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 구하라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각형을 두 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20에다가 얘 5m면 얘가 15m면 남아있는 건 10m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사각형의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남아있는 건 그것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20에서 10배 버리려면 얘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m였는데 2m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3m. 5, 3, 15. 같이 상승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법에 문제 나오는 거는 안 푸는 쪽으로. 그래서 가끔 저런 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건축선이 도로의 소용업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면적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잘하실 겁니다. 문제 몇 분 풀어보시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번, 2번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가각전제에 관한 사항 지키십니다. 가각전제에 대한 사항 지키십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4번 지키시고 5번 찾으셨죠? 두 개만 봐주십니다. 동그라미 그립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으시는데요.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지입니다. 대지 소유자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선 안쪽에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끔 지하철 지하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결 통로는 건축물에 딸려 있죠.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결통로는 건축물 자체이죠. 연결통로 만드는 것도 건축행위입니다. 저 건축행위는 지표 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로 교통에 사용되는 것은 지표면 윗부분만 사용되는 것이지 지표 아래는 교통에 사용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표면 아래 건축행위의 경우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표 아래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선과 관련된 규제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지표 아래는 건축행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가로 해놓습니다.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규정에 따라 대지 소유자는 이미 건축선 안쪽에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 등이 각각 설치되었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키는 2m이고 도로에 소방 차량이나 특수 자동차가 운행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에 2층 버스 다니던데요. 나중에 줄자 들고 가시면 아마 4.2m 되실 겁니다. 아, 줄자 대고 오시면 4.2m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높이가 4.3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6교 만들더라도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금지 그런 6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내 출입문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구조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4.5m 초과하는 곳에는 상관없죠. 그래서 도로 이용하는 사람의 키가 2m, 차량이 4.3m 정도이기 때문에 출입문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얼마까지? 4.5m 이하까지는 개폐 시에 건축선 침범하는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 차량 설치하더라도 4.5m 이하의 차량은 건축선 침범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침범하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동안 이 공법만 공부 안 했으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1년만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1년 딱 합격하시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공법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담을 팍 줄여주는 게 아마 공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